저는 지금 호주에 있는 다윈이라는 곳이 어딘가에 있습니다. 제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. 저 혼자 다윈 시내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. 왜냐? 예, 안녕하십니까. 강 인철입니다. 저는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EA 슈퍼카 레이싱 대회를 보기 위해서 다윈 시내 히든레드리라는 레이싱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. 여기서 잠시 구경을 한 후에 메인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레이싱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서 있는 곳은 V8 슈퍼 레이싱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입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레이싱 카들이 경주를 펼치고 있는데요. 여기서 굉장히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윈 시내에 있는 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주위를 보시면은 푸른 잔디밭에 나무들이 있고 저희 뒤에 보이시면은 빌딩도 있습니다. 다윈에 와 보니까 정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정말 맑고 그렇게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하지만 햇볕이 조금 따가운 그것은 단점이 있으니까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모자도 웬만하면 쓰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저는 이쪽을 쭉 가서 한번 바다를 보고 이제 저녁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내일 일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웬만한 나무들은 이렇게 크기가 한국 나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거대한 나무들이 보입니다. 특이한 새도 보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인지 파도가 정말 잔잔하고 푸른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다윈에 있는 한 마트에 와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장을 봐서 돌아갈 텐데요. 제가 또 쿠키를 좋아하니까 쿠키 하나 준비하고. 여기는 요거트를 파는 것 같아요. 요플레어. 특이한 콜라가 있네. 다이어트 콜라. 여기 있네. 이 정도면 됐겠지.
네, 저는 지금 다윈 시내의 미첼 스트리트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저녁 식사는 소고기가 들어간 카레와 맥주, 밥 이렇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내일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숙소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